잘 실행되던 MS 오피스가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와 함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0xc000142라는 오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증상이라면 다음 솔루션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키 플러스 S키를 눌러 검색을 실행한 후 CMD를 입력, 마우스 포인터를 명령 프롬프트 위에 올려놓고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장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SFC 한 칸 띄고 슬래시 SCANNOW 명령어를 입력,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검사가 100% 완료되면 검증 결과가 나오고 손상된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복구 성공 여부도 표시됩니다. 자,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MS 오피스를 실행해 볼까요? 이전과 다르게 오류 메시지 없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셨나요? 추가 팁을 드리면 조금은 다른 오류이긴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MS 오피스 업데이트 또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시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